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중년은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때를 충실하게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참 유익한 삶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쉰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 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중년이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중년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든 10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남의 일인지 본인 일인지 구분해야 된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 가창시한 심리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과제인지 남의 과제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를 과제의 분리라고 한다. 얼핏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신의 고민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가족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문제까지 자기가 떠안을 때가 있다. 아들러는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나 자신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너무 당연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을 정리하기 쉽다. 달리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성공이나 실패와는 상관없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같이 다닌 동창이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치자. 우리 사회에서는 대개 같은 학년 친구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사회에 나가서도 입사 동기끼리 서로 먼저 출세하고자 경쟁하기를 강요받지 않는가.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시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리인지도 모른다. 젊을 때부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늘 경쟁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더 많다. 그때 누군가가 출세한 것은 자신이 때를 만나지 못해 출세하지 못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남의 행불행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질투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30대 때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 문턱을 넘어 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가는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이가 중년에 이르면 체력뿐 아니라 의욕도 떨어져서 정신적으로도 하얀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럴 때는 영혼을 흥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음악이든 그림이든 훌륭한 표현 예술을 접하다 보면 자신도 뭔가 표현하고 싶어진다.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문화에 관련한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쁘다. 다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소곳이 앉아 차를 만드는 동작 자체가 표현의 일종이다. 그 중에서도 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춤이란 인간의 표현 욕구의 가장 원시적인 발로이며 특히 몸속의 에너지를 태워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0세에 춤을 추는 사람이 예전에는 사교대에서 애호가들을 제외하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댄스 모임이 있다. 그런 춤을 배우는 사람은 고령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 춤은 생명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준다. 몸을 곧게 펴고 리듬에 맞추어 춤추는 것은 뇌를 맑게 해준다. 그야말로 감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고생한 우리 중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